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서구 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구덕 운동장 개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정부가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서구에 위치한 구덕운동장은 100년 역사를 가진 부산 최초의 공설운동장이자 부산 항일학생운동의 발원지로 부산을 대표하는 프로구단인 롯데자이언츠, 대우로얄즈의 영광을 부산 시민들과 함께했던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불과 5년 전에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부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성과 상징성을 두루 갖춘 구덕운동장을 날로 쇠락해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명과는 다르게 공원 부지 매각, 아파트 건립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체육, 여가, 휴식 공간을 송두리째 뺏어가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구덕운동장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 모여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를 결성하고 토론회, 캠페인, 국민청원 같은 자발적 시민운동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저 또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주민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국토교통부는 우리의 요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하 부분은 임병률 반대주민협의회 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특별법 준수하지 않은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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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적극적 동의와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반하고 입법 취지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공공성을 상실한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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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공원 부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사업비 97%를 충당하고 연 면적의 67%에 달하는 49층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공공의 복리와 시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산시 구덕운동장 재개발 공모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전문가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공공이 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10만 서구 주민을 비롯한 부산 시민의 바람대로 공원 철거와 아파트 건립이 포함된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구덕운동장의 미래를 투명하게 논의하고 원도심 발전과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재개발 방안을 수렴해 주길 요청합니다. 부산 서구 주민들과 국회의원 곽규택은 주민들 의사에 반하고 도시재생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공공성이 훼손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신청한 도시재생 사업을 반려하고 부산시는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해 주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곽규택 그리고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 일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